깊은 산속 옹달샘도가 와서 먹나요? 아, 내가 와서 먹지요. 매일같이 산을 찾는다는 의문의 남성. 가지런히 도선을 모은 모습에 말을 걸기조차 조심스러운데요. 아, 저기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에? 아, 음악적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참선을 좀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 말할 것 같으면 최근 음반을 낸 신인 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속인 화담 선생이자 신인 가수 동자 씨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 중인 무속인이자 신인 가수 한상렬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시흥.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지 콧노래 절로 나오는 그의 아침 메뉴는 라면입니다. 아침부터 라면을 드셔도 되시겠어요? 맛있다. 아니, 사실 저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요. 응? 아, 그런데 다른 식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요? 지금 집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 혼자 밥을 먹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현재 그는 30년차 무속인인데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신병으로 19살의 무속인의 길을 걸었다는 주인공은 법당에 앉아 매일 울음을 토해냈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평안도 다리굿 무형문화재가 됐는데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무사 태평하게 그거 살펴도 없어서. 이곳은 상렬 씨의 집이자 신당인 셈이죠. 친구분 소개로 전화 주셨다고요? 예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기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금년에는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 크게. 이른 나이에 무속의 길을 걷게 됐기에 아쉬운 점도 많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일 부러웠던 건 친구들은 다 막 대학교 입학해갖고 막 미팅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 시간에 앉아서 점을 봐야 됐거든요. 손님 보고 막 그게 제일 힘들고 슬펐죠. 예. 그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신당 옆에 자리한 이 방에 그 답이 숨어 있는데요. 기타 몇 대의 앰프까지. 아니, 이거 다 뭡니까? 저는 본업은 무업이지만 또 이 실인 가수기 때문에 이 기타 연습과 또 노래 연습을 점사 빼고는 하루의 일과가 점사, 그다음에 산기도, 그다음에 연습, 악기 연습과 또 노래 연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 유일무이한 장르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바로 상렬 씨입니다. 사실 그의 어릴 적 꿈은 뮤지션이었답니다. 무속인이 된 후에도 음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나요? 한상렬 씨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매일 기타줄을 튕기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상렬 씨. 음악이 앞으로 이제 필요한 또 도구가 되는 부분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죠. 둘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묻는다면 감히 말할 수 없답니다. 당신은 지금 무속인이자 뮤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변신은 이제 시작이라는데요. 무속인의 변신은 무죄. 발끝부터 머리까지 필이 충만한데 어디 좋은 데 가십니까? 이게 일상복이에요. 아, 원래 일상생활을 이렇게 다지세요? 예. 그래도 저 락커인데. 락 스피릿! 이게 일상복이라는데 정말 눈에 확 띕니다. 그래요. 한상렬 씨가 거리를 걷고 있다. 그가 익숙하게 향하는 길 어딘가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산입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온 산인가 싶은데요. 집에서 좀 답답할 때 이렇게 탁 트인 데 나와서 연습을 하면은 좀 더 뭐 음악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자주 옵니다. 이곳엔 음악적 영감을 받기 위해 자주 찾는답니다. 뭔가 떠오른 걸까요? 갑자기 일어서더니 기타 연주를 시작하는 주인공. 심취해도 너무 심취한 것 같은데요. 늦게 시작한 음악이라 그런지 연습량 또한 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아무도 없는 이 산에서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방이 트여 있어서요. 뭐 앰프를 크게 틀고도 내 마음껏 기타도 치고 소리도 질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상쾌하고 좋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때론 무속의 길을 걷고 때론 뮤지션의 길을 걷는 두 얼굴의 상결씨입니다. 이런 그의 열정을 알아본 분이 있다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가 도착한 것은 바로 댄스 아카데미. 정식으로 앨범을 발매한 신인 가수 상열씨의 춤 선생님이 계신 곳입니다. 소개 부탁해요. 저희 안무 지도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안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든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 응원을 하는데 예. 이번엔 또 아주 특별한 걸 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안무를 지도할 뿐 아니라 상열 씨의 앨범에 직접 출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더 잘 알겠죠? 실력 어떠신 것 같으세요? 춤 실력은 뭐 그냥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마다 한 거니까요. 어차피 실력이라고 하긴 그렇고 본인 실력 아니잖아요 그게. 믿거나 말거나 발색조 매력의 주인공에게 빠져듭니다. 빠져들어.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인공. 상체는 예. 흔드는데 예. 흔드는데 이게 이렇게 개 없이 풍선처럼 움직이면 안 되고 예, 예. 흔들어도 얘가 진짜 예예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한번 보고 바로 시도해 보는데 이거 맞아요? 알고 보면 노력 발악하는 상열 씨입니다. 근데 시선을 가만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어면 시선을 한 번에 고정하는 게 좋아. 안무 선생님을 거울 삼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 선생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네. 그럼 다음에 어때 이거 연습해 오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예. 현장에서 하자고. 아 공연장을 가서 하자고 우리. 다시요? 사바. 아 큰일났네 사바가 오겠어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율동 쪽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하지만 옆에 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으니까 더 멋진 모습으로 동자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유용한 수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몸에 대한 이 저주가 너무 싫습니다. 연습밖에 살 길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잘하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몸치가 청춘이 되기까지 참으로 긴 여정이 될 테지만 늦게 시작한 도절이기에 연습에도 몰두하는 주인공. 사람들이 뭐라든 그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럽거나 저한테 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그런 시선이나 얘기들이 전혀 눈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내가 가는 길이 답이라는 진정한 락커의 자세. 그의 일정은 쉼 없이 돌아가는데요. 이곳은 또 어디입니까? 한상열 씨가 녹음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분은 저희 까꿍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평권 음악 감독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아.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닌 난무한 노래를 정식으로 배우고 있는 상열 씨. 너는 알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노래를 하다가 그 점사를 봐주는 파트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특정 인물이 누군가가 뭔가 보일 거 아니야. 저 친구는 정말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쟁이죠, 쟁이. 상열 씨를 보고 있노라니 가수 싸이 씨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여기는 PJ라는 우리 플레이제이. 아 미안해요. 네, 다섯 글자 플레이제이. 흥에 살고 흥에 죽는 그가 동료에게 무속인이라는 걸 공개했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좀 놀랐어요. 좀 놀랐는데 그래도 이런 분도 노래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만 있다면 직업이 무슨 상관이니 이제 다음 앨범을 위한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네, 어쩐지 조금은 긴장한 모습입니다. 괜찮으신 거죠? 아무래도 대표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계셔서 잘하려는 욕구가 막 샘솟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잦아요. 아, 목이 좀 풀려야 되는데. 어쿠스틱부터 EDM은 물론 무형문화재 다리굿까지 음악에 접목시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가는 신인 가수 상열 씨. 음악을 편식하지 않는다는 그의 바람이 있다면 이번 앨범을 노래를 또 잘 열심히 활동을 해서 뭐 전 국민들한테 제 노래로 인해서 어떤 위로나 어떤 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또 목표고요. 오랜 세월 동안 상열 씨 가슴속에 간직해왔던 가수라는 꿈. 그 꿈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지금 상열 씨처럼 무언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을 즐기는 네가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